1일 라이브입니다. 머리 좀 차여봤다. 형님 안 주무시면 뭐 하십니까?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예, 이제 퇴근합니다.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과불사 영상 찍으려다가 실패했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내일 낮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나리 안녕.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곤해. 벌써 금요일이네요. 아, 나 시간 역시 빨리 갔네. 빨리 가네. 아, 니는 애기 자고 있는데 방송 봐도 괜찮냐? 어메. 아, 애기 자는데 방송 봐도 괜찮아? 어. 그런 거지 뭐. 고생이야. 얌나. 어? 일하는 중이라고? 자전거, 뭐,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BMW가 버스, 메트로시티, 워킹인데, BBMW가 바이크도 있다. 자전거 사고 싶다. 바구니 큰 거 달린 걸로. 아, 그래. 미안하다.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 때린 놈은 기억하고 맞은 놈은 기억. 때린 놈은 기억 못 하고 맞은 놈은 기억하는구나. 미안하다. 대신 넌 차가 있잖니. 이제 네 발 자전거가 있잖니. 그래, 미안하다.
어렸을 때 뭘 알겠니? 내가 쓰레기네. 그래.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나왔을까? 그래, 미안하다. 사과할게. 아, 제 사촌이에요. 예. 네. 동갑내기 사촌인데. 내 덕분에 지금 타는 거야? 아니야.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잖아. 서울 와서 타는 거지, 뭐. 미안. 할 말이 없다. 넌 네바이 자전거 타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퉁 치자. 녹음하는데 아씨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짱 나가지고 통 잡기 너무 힘들다. 아 피곤해. 오직이 갑자기 모니터 소리가 잘 나다 안 나다. 전기 문제지 뭐. 아니면 호환 문제거나 안정성 때문이지 뭐. 보통 그런 거는. 전접이 뭔데? 전접을라고? 무슨 말이야? 전에 접다니. 아,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왜 저 녹음할 때 쓰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예요. 전접이 뭔데? 전을 접는다고? 뭔 말이야 그게? 몰라? 전기 잡는다고? 일 안 한다고? 전 잡는다고. 야, 네가 말을 똑바로 해야지. 띄어쓰기 해야지. 띄어쓰기를 잘해야지. 전 잡는다고. 무슨 말인지 안다. 띄어쓰기를 해서 전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 이게 맞네. 나 심부름 해야 된다. 편의점 들려야 된다. 그래, 전 잡는다. 근데 전이라고 말하고 전이라고 쓰면 안 되지. 으 발음으로 써야지. 전 잡는다 해야지. 아 씨발 다 깨졌다. 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네. 그래 전 잡는다 이렇게 해야지. 전 잡는다. 사투리 맞다 그거. 머리 잘라야 될 것 같다. 머리가 감당이 안 된다. 나 머리 기르고 싶었는데. 내일은 합정 가야 되는데. 아, 또 합정까지 언제 가냐. 10시까지 합정을 가야 되는 게 9시 50분까지 가야 되니까. 비행기 소리야? 어디 어디? 숨 많이 났네. 아씨 진짜 그거 사고 싶어요. 전동자전거. 그게 너무 간절합니다. 으아. 오늘 좀 현타가 심하게 왔다. 틈이 없죠? 서울까지. 일단 담배를. 우와.
주세요. 말부를 레드 하나 주세요. 아이다 아저씨도 사는 거 그게 얼마나 공연 주말 내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아 담배는 적립 안 돼요. 담배 적립은 안 돼요. 모르셨죠? 담배는 포인트 적립 안 돼요. 원래 적립해요. 담배는 포인트 적립 안 돼요. 모르셨죠? 담배는 포인트 적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GS 상품권 이런 걸로도 담배를 살 수가 없어요. 예, 담배는 포인트도 적립 안 되고 그래요. 아 이제 마이 언덕인데. 아이고 이것이 누구신가? MC 준 아닙니까? 같은 준자 놀림. 비싸요. 그런 거 살 돈이 없어요. 그런 거 사고 싶은데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아껴서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 님 퇴근하나? 그쵸 좋죠. 그거만 하는 게 없죠. 악기를 빨리 협찬받으면 좋은데 아티스트 등록돼가지고 이번 생에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니 오늘 중간에 현타가 좀 심하게 와서요. 해서 뭐 하나 싶어요. 열심히 해서 거의 한 10 잠깐만 몇 년 전이야. 12년이면은 20살 3 10년 18년을 거의 이렇게 살아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신세한탄을 하게 되며 진짜 열심히 살아도 뭐 알아달라고 사는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가 맞는 건지. 예. 토요일 날 뵙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